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7년 차 스타일리스트 이주은입니다. 어시스턴트를 거쳐서 독립한 지는 4년 정도. 아, 4년. 맞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은 재석 오빠는 7년 차, 효철 오빠는 2년 차, 효철 오빠는 1년 차, 혜준 오빠는 1주 차. 아, 김혜준 1주 차. 오빠들은 저에게 고객님이자 사장님이에요.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착장 맞춰서 하고 있고요. 현장은 다 따라다니면서 옷 입혀드리고, 착장 사진도 찍어드리고, 옷 매무새 잡아드리고, 촬영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카메라 앞에 서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산슬 의상은 제작진, 저 그리고 재석 오빠, 김연자 선생님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의상들입니다. 아, 직접 만드신 거구나. 협찬도 받기도 하지만 컨셉에 맞춰서 제작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능이 많이 해. 유산슬 의상은 다른 의상보다 좀 튀어야 되기 때문에 스팽글 있는 의상도 많이 만들고, 진짜 화려해. 약간 마이클 잭슨 모티브로 만든 의상도 있고요. 대성경이 또 은근히 화려한 거 좋아하셔. 아, 저 엄청 좋아해요. 파란 넥타이에 파란 바지에 파란 반짝이 착장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거는 유야호 때 입으신 한복인데요. 맞아, 이거 기억나. 이거는 서남사 호랑이 원단으로 만든 거고요. 뽕잎차인데? 아, 좋다. 이 한복 수트는 90년대 어머님들이 입으신 원단이어서 지금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이네. 유야호는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컨셉이어서 나무시계는 이제 제가 찾아서 씌워드렸고요. 그리고 꽃씨는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따로 원단 찾아서 저걸 다 우리 주은 씨가 하신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찰떡이다고 막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요. 예전에는 캐주얼이랑 정장 스타일만 하다가 요즘에는 캐릭터가 많아지셔가지고 준비할 게더 많아졌어요. 이번엔 또 어떤 컨셉이 나올지. 여보세요? 오빠 내일은 헤어 누구? 안 누구시죠? 하시고 여보세요? 오빠 내일은 헤어 안 하시고 모자 쓰셔야 돼서 신 대표님 쉬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아니, 정리가 아니고. 지금 아무튼 출근 촬영 중인데요.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떨려가지고. 아, 그래. 어쩐지 문자로 해도 되는 내용을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요. 안 하는 행동을 했구나. 거기 그러면 네. 그런 것도 다 잤나? 어떤 거요? 나 스케줄 들어가면 그 카니발에서 자는 거.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일곱 비밀입니다. 그건 안 담아, 거기에? 네. 그러면 나 런닝맨 녹화할 때 맛집 섞여가지고 맛집 가는 거라. 아, 그것도 일곱 비밀입니다. 그래, 알았어. 녹화 잘해라. 네, 오빠 좀 방송할 때 꿀팁 같은 거 없으시겠죠? 이게 꿀팁인지 문자로 할 거지. 아,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석 오빠는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저희 팀이 복지가 좋거든요. 복지. 휴가면 휴가비, 명절이면 명절비, 연말이면 연말비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